FA 류현진 가성비 좋은 선발 투수. 페트랑 저한 FA 류현진 37을 향한 미국 언론의 관심이 꾸준하다. 구체적인 계약 소식은 아직이지만 류현진은 남은 FA 선발 투수들 가운데 가치평가 순위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저한 블레이크 스넬 텍사스 레인저스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 주던 몽고메리는 대여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 류현진은 가성비 좋은 선발 투수 랭킹에서 꾸준히 2위를 다투고 있다. 미국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14일 한국 시간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FA 상위 10명을 선정하면서 류현진을 8위에 올렸다. 1위는 스넬, 2위는 몽고메리였다. MLB 캄을 비롯한 미국 언론이 류현진과 함께 가성비 선발 투수로 묶어서 추천하는 마이크 클레빈저와 마이클 로렌젠도 순위 안에 들었다. 디애슬레틱은 7위 클레빈저, 8위 류현진, 10위 로렌젠 순으로 정리했다. 가성비 선발 투수 순위에서 류현진은 2위를 차지했다. FA 류현진 기량의심. 미국 언론은 언제나 류현진의 건강을 우려하면서도 FA 랭킹에서는 제외한 적이 없다. 나의 30대 후반인 지금도 류현진의 기량 자체는 메이저리그에서 생존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류현진은 2013년 다저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지난해까지 10시즌 통산 성적 186경기, 78승 48패, 1055이닝,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했다. 올스타 시즌이었던 2019년에는 29경기, 14승 5패, 182이닝, 평균자책점 2.31로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냈다. 평균자책점 부문에서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오르며 그의 내셔널리그 4위 영상 최종 투표에서 2위에 올랐다. 2020년 시즌을 앞두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천만 달러 약 1069억 원 대형 계약을 하고 에이스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FA 류현진 토미존 수술 1년 도전. 류현진은 2022년 6월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독하게 재활한 끝에 지난해 8월 빅리그 마운드에 다시 설 수 있었다. 수술 여파로 직구 구속이 떨어졌다는 날 선평가에도 류현진은 꿋꿋하게 자기 공을 던져나갔다. 스트라이크 존을 갖고 노는 제구, 타자들의 타이밍을 흔드는 데는 커브 등은 예술적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11경기, 3승 3패, 52이닝, 평균자책점 3.46을 기록하면서 재비에 성공했고 FA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디애슬레틱은 류현진의 복귀 시즌 성적에 주목했다. 메이저리그에서 최소 1년은 더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류현진은 토미존 수술을 받고 지난해 8월 복귀에 남은 시즌 동안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11차례 선발 등판에 9경기를 3실점 이하로 틀어막았다. 그중 6경기에서는 5이닝을 던졌고 한 차례 시즌 최고인 6이닝을 책임졌다. 류현진의 직구 구속은 87마일 약 140에서 89마일 약 143 사이로 대부분 형성됐다. 체인지업 피안타율은 0.27, 쿼터 피안타율은 0.238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FA 류현진 현실적 선택지. 양키스와 미러키, 세인트루이스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로 보인다. 물론 오퍼가 들어와야겠지만 4개 구단 가운데 샌디에이고는 현재 가장 구체적으로 류현진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언급되는 구단이다. 샌디에이고는 류현진이 가족과 생활하기에도 좋은 곳이고 한국인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고우석도 있어 편하게 선수단에 녹아들기에도 안산맞춤이다. 샌디에이고는 저렴한 금액으로 선발 보강을 노리는 팀이라 1년 연봉 1천만 달러야 133억 원 계약 규모가 예상되는 류현진이 딱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메이저리그 대표 소식통인 뉴욕포스트의 존 헤이먼은 샌디에이고는 차타 외야수를 찾는 데 흥미를 보이고 있다.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는 켈리 젠슨 영입전에 끼어든 후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샌디에이고는 류현진과 같은 선발 투수에게 훨씬 더 흥미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디애슬레틱의 샌디에이고 담당 기자인 데니스리는 샌디에이고 구단이 류현진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어느 구단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 여전히 류현진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류현진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는 윈터미팅 앞두고 매우 많은 빅리그 구단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류현진은 내년에 한국이 아닌 메이저리그에서 투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보라스는 자신이 뱉은 이 말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잔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